안녕하세요. 임성훈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읽은 글인데 기억이 나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로라는 것은 힘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힘들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잘할 수 있는데 정말 힘들 때 누가 힘드냐 하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힘들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볍게 안아주는 것처럼 큰 위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서로를 따스하게 위로해주는 시간입니다. 강연 백도시 시작하겠습니다. 김부각으로 가업을 잇다. 김두환. 가세가 기울자 김부각 사업을 시작한 그의 아버지.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하시다 보니까 이게 빚으로 시작하신 사업이어서 계속 빚만 쌓여가는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내려와서 이제 어머니를 돕게 됐죠. 다니던 법대까지 휴학하고 직접 사업에 뛰어든 그. 하지만 공부만 하던 그가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리니까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예 물건도 보지도 않으시고 문전박대 당하면 정말 서럽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한 사업. 이제는 자부심을 갖고 더 큰 꿈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빠를 많이 원망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든지 이제는 정말 부딪혀서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정신력을 키워준 게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가 남겨준 특별한 유산 김두환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오시는데 그 씩씩하고 남자답고 이 사업가의 그 이 모습이 딱 나옵니다. 남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니, 잘 안 하시죠. 씩씩해요, 모습이. 네. 그런데 오늘 하실 그 강연 주제를 보니까 아버지의 빚인데, 꼭 제가 지금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돈만 얘기하는 거는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얘기일까요?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께서 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빈자리 속에서 제가 겪었던 그런 겪으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빚이라는 얘기가 과연 어떤 얘기가 될까요? 지금부터 김두환 씨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7살 청년 김두환입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최고의 법조인을 꿈꾸던 법대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경험도 없는 사업에 뛰어들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저희 아버지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께서 뭔가 대단한 걸 남겨주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건 빚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빚이 저를 어떻게 이끌고 성장시켰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상공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고깃집을 운영하셨는데 상공장에 불이 나게 됐습니다. 불이 나서 그 화재로 상공장이 모두 전소가 되었고 그 피해로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고깃집과 저희가 살던 집이 모두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께서는 자포자기 하시고 매일 술과 담배에 의존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내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극기훈련을 가는데 왜 2만 원이 없어서 선생님께서 대신 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일용직 일도 하시고 어린이집 자동차도 모시고
섬에 가셔서 일도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끈기 있게 오래 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는 끊지 못하셨고요. 반면에 어머니께서는 소일거리도 하시고 작은 식당도 하시면서 저희 두 형제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중학교 때까지 아무 생각도 없고 꿈도 없이 게임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간신히 진학을 했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놓고 중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뭐 합격을 해놨겠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날도 어김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게임이 잘 안 풀렸습니다. 잘 안 풀려서 졌습니다, 그날. 그래서 나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몸에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니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나 큰일 나겠다. 이러다 내 인생 어떻게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친절하게 알려줬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첫 시험에서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교 3등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봤던 가장 좋은 성적이었고 등수였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내내 그 성적과 등수를 유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도 당연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장학금과 학자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동생은 얼마 뒤에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한 학기만 마치고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낼 때까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하셨고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김부각을 만드셨는데 그걸 보시고 이걸 사업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빚을 내셔서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빚을 내셔서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계획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무작정 벌린 사업이다 보니까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됐고 빚은 쌓여만 갔고 아버지께서는 또 자포자기 하시고 술과 담배에 많이 의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2010년 11월 어느 일요일 밤에 전 서울에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전화가 오니까 너무 놀라서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차가 모두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택시를 알아봤는데 택시 비용이 약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지 못했고 그럼 첫차를 타고 가자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화장실에 가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현실이 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생전에 빌려 쓰신 5천만 원 정도의 빚이 남아 있었고 정말 하루하루 생계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내가 빨리 공부 열심히 해서 법조인이 돼야겠다. 그래야 우리 집안을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시던 삼촌이 나가셨다는 걸 알게 됐고 어머니가 혼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를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원으로 내려왔고 남원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어머니 혼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일을 공부를 잠깐 접어두고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일단 트럭에 김부각을 싣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거래처가 없던 상황이어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내려서 마트, 시장, 슈퍼, 미용실, 식당, 가정집, 아파트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모두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물건을 보시지도 않고 가라고 하시고 됐다고 하시고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시고 그때 정말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를 해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리고 그 화살이 또 어머니에게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김부각을 싣고 어김없이 어느 지역을 다니면서 김부각을 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골길이었는데 저녁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갓길에 받쳐놓고 비상등을 켜고 내려서 오늘 팔다 남은 다 팔지 못한 김부각이 젖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랑 함께 천막을 치는데 반대쪽에서 어머니가 천막을 잡고 있고 비를 맞으시면서 이렇게 천막을 치시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고 또 비를 맞으면서 그 천막을 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서럽고 비참했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반드시 잘 되고 말 거야 내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강원도 원주에서 김부각 100박스를 일주일에 팔아주겠다고 매일매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빌려서 강원도 원주까지 어머니와 함께 트럭에 김부각을 싣고 갔습니다. 가서 직원들을 만났는데 그 직원분께서 사장님께서 오시면 드릴 테니까 먼저 내려가시라고 놓고 그러면은 내려가는 길에 아마 입금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놓고 가자고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계속 찜찜해 하셨습니다. 그분들 언행도 약간 좀 어색했나 봅니다. 그리고 유통회사였는데 창고가 좀 깨끗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이거 싣고 남원으로 가자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아, 이 세상에 법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어떻게 나를 보는 앞에서 사기를 치겠냐. 걱정하지 마라. 돈 입금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좀 완강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부각을 싣고 내려왔습니다. 뭔가 희망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어머니께 정말 많이 화를 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있다가 뉴스에서 그 업체가 상습적으로 사기를 하던 업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연륜이구나. 연륜을 무시 못하겠구나. 그때부터는 어머니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발품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한 건 두 건씩 오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빚은 모두 청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저에게 남겨진 건 5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두 형제에게 그렇게 힘든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가장이란 이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남겨주시려고 했던 유산이 혹시 이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두 형제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뿌듯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공부에 대한 이제 미련 아쉬움은 없어요? 지금? 예,
법공부가 솔직히 네. 적성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네. 알아야 될 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지금 정말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누구 오셨어요? 어머니 같이 오셨죠? 예, 예. 어머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기.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아드님이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신다고 학업 중단하고 내려갔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엄마로서 아이가 해야 할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내려와서 제 일을 돈다 갈 때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이 사실은 아팠었어요. 네. 얘가 하고자 한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이 일에 힘든 일에 뛰어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네. 어려울 때 너무 많았어요. 어려운 일들이. 아이들이 먹고자 하는 거 진짜 빚 갚느라고 그거 못 먹였을 때 네. 엄마의 그 아픈 고통 아마 모를 거예요.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요. 근데 지금은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서 감사하고 고마워요. 아이들한테. 묵묵하게 앞만 보고 우리 열심히 살자. 사랑한다 우리 아들. 네. 5년 전에는 법 공부하는 학생이었었는데 5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떻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렇게 어려웠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들을 조금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꼭 그 꿈에 그리는 멋진 회사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의 빚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던 김두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